취임 첫해 만난 시민의 수 2,200명, 시장 민원 상담 870건. 민선 7기 김포시는 출범 첫해 소통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콜센터를 열었고 민원이 쏠리는 교통 문제는 TF팀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 노선은 대대적인 개편을 마쳤고 노조 파업으로 위기를 맞았던 도시철도는 이제 개통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풀어내고자 했던 교통의 문제들을 7월 27일 도시철도 개통과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름 많은 부분 진전시켜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 2기 한강 신도시 조성과 대학병원 유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도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낙후된 북부권과 신도시 사이 편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부권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나 월북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김포 신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개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편제되어 있는 수많은 개별 사업장들을 집착화 시켜내서 그것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좀 발전해 시켜내는 그런 또 하나의 성장 축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100년 먹거리로 삼은 평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100년 먹거리 평화를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거나 협력, 교류의 협력의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7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유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 규제가 존재하느나 제척된 150만 평의 한강 신도시 조성은 가능하지 않고요. 북부 5개 연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의 평화로 건설은 우리들의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취임 첫해 시민 행복을 강조하며 순항해온 민선 7기 정화영호. 이제는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100년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43만 김포 시민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